학생들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학생이 있네요. 어, 학생?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 인터뷰 가능해요? 아, 죄송합니다. 학원 가야 돼요. 학원, 아, 늦었어요? 아, 몇 학년이에요? 저, 이제 수능 봐가지고. 아, 수능 봤으면 이제 한가할 텐데? 왜요? 네. 학원 논술 가야 돼요. 아, 논술? 아, 바쁘구나. 예. 이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학생이에요? 네. 몇 학년? 아, 대학생이요. 아, 대학생이야. 굉장히 뜨 보이네. 얼마 전에 이제 자사고 폐지 아, 한다고 2025년도에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네. 폐지 자체는 이제 글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폐지한 다음에 이제 지금 이걸 기획을 하신 분들이 이제 뜻대로 하실 수 있을까. 아하. 본인은 뭐 저기 대치동 학원가 쪽에서 공부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어, 학교는 어디 갔어요, 지금? 지금 연세대학교. 아, 그렇군. 많이 했겠네. 그 본인은 어디? 자사고 나왔어요, 일반고등학교? 자사고 나오긴. 아, 자사고 나왔어요, 본인도? 네. 나오긴 아니, 그래서 저기 그러면 졸업생으로서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그래요?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바뀌더라도 이제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크게 아.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네, 저는. 아, 이유는요? 솔직히. 일반고에 비해서 다르게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 근데 그거를 그냥 별로 없다 하고 그냥 단정 짓고 없애는 거는 좀 그 자사고의 강점,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 때 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철학이라든지 철학, 어. 그 자기에 대해서 그런 거 생각하는 시간 되게 많이 아, 그래요? 전 이과 나왔는데도 어. 그래도 막 문과 수업을 고3까지는 아, 그래요? 논술이나 그런 것도 교육과정 내에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아, 저희는 솔직히 자사고가 폐지돼도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학원가로 먹고 살잖아요. 학원가에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딱히 학교에서 교육 공부를 하는 건 딱히 없고 다 학원 숙제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아~ 여기 있는 학교 메리트가 대부분이 여기 다 사거리들이 다 학원 가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큰 메리트여가지고 어~ 솔직히 말하면 자사고나 일반고나는 크게 상관 안 아, 그래 본인도 인강에서 볼 수 있던 이런 흔히 말하면 뭐 인강 스타들 제가 직접 보고 이제 거기서 숙제도 받고 이런 조교들한테 뭐 문제도 풀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더 이게 메리트가 있어요.